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낮 동안 기온 훌쩍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1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5월 초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 기온이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지만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종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낮부터 밤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와 충북, 경북, 강원도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조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1도, 전주 21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8도, 대전 7도, 광주 10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9도, 대전 8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